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회를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먹어볼까? 와, 꼼장어도 있네? 지금 농어. 아, 지금 먹어, 먹기엔 뭐 농어 괜찮나요? 농어철이에요. 아, 농어, 농어 한 번. 좋은 분 네. 드시게요. 예. 농어 안 드실까? 2만 원 하죠. 2만 원이요? 어. 오, 그러십니까? 네. 예? 그럼 3만 원 할까요? 아, 그렇게 할까? 3만 원이요? 예, 예, 오, 너무 좋네요. 예. 자, 오늘 선미네에서, 예. 저 농어하고, 누그럭 해가지고 3만 원. 저거 했던 3만 원. 어, 가격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예. 저 마늘, 요 소주잔 이런 거는 여기서 또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야, 시원하겠다, 썸에. 사자. 아우. 아, 해. 된장, 이쪽은 또 노란 된장. 고추 다 올리고 해가지고, 아, 이 농어. 지금 또 농어가 굉장히 또 맛있을 때거든요. 이야. 아우. 아, 역시, 이거 화로 특유의 쫀득한 식감. 아. 야. 아, 장르, 우리 와이프는 이런 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지. 아, 이게 진짜 농어가 찰지면서 쫀득하면서 혀, 천장에 살짝 슥슥슥슥 달라붙어요. 와, 기가 막히다. 맛도 진짜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또 담백합니다. 요건 또 소주에 한 번 더 먹어봐야지. 아. 또 이쪽 스타일로. 아, 노란 된장에. 아, 생마늘에 노란 된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사사. 아. 야, 진짜 맛있다. 아. 약간 썰어주시는 느낌은 그 주문진 시장에서 이렇게 썰어주셨던 느낌과 비슷한데, 사실 여기 물기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모님이 유튜브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어, 해도 된다고 하면서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 아, 해삼. 아, 이 완도의 이 청정이역의 맛이 딱 느껴지네, 그대로. 야, 기네. 아우.
아, 그래도 번개. 아, 눈을 감고 쉬면 여기 파도가 쳐요. 와. 아, 진짜, 비까지 왔으면 진짜 더 죽여줬겠네. 바로 앞에 딱 바다 보이고, 회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회가 지금 이렇게 한 접시에 문득문득 썰어가지고 나서 그렇지, 양은 꽤 돼요. 예. 자, 고추장에 찍어서. 아, 진짜 나 우럭 이 탱글한 식감 너무 좋아, 진짜. 나 우럭은 진짜 회, 그리고 특히 탕 끓였을 때 그 씹는 그 식감이 진짜 일품이거든요. 이게 꽉 그 채워주는, 입안을 채워주는 느낌. 예. 아, 자, 너 또 초장 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초장에 또. 아, 나 이런 게 내 스타일이야, 진짜. 아, 역시 잡사는 치맥보단 치회. 예. 아, 아니지, 치회가 아니지. 치맥이라니. 아, 치맥보다는 회맥. 예. 치회 뭐야? 치회. 아, 치회기라, 치회라 그랬어. 아, 그랬어? 치회. 역시 치맥보단, 치맥보단, 아, 회맥. 자, 소회맥, 와서. 아. 아, 저 회를 좀 싸서. 싸서. 아, 깻잎에 잔뜩 넣어가지고. 아. 이번 초장에 어. 좀 해가 좀 지니까 저쪽 뒤쪽으로 그 불빛들도 싹 보이면서 되게 또 더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데, 야, 진짜 오늘 좀 비가 왔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었겠다. 여기 또 비 오면은 빗소리 딱 여기 위에 처마, 여기 천막 같은데 딱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아, 먹으면 또 작살 날 것 같아요. 아, 아유, 요거 수익 요거 반등 해줘야겠네. 아, 잘 찾았으니까. 야, 자, 그래도 사사. 아우. 아, 근데 이런 데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한번 또 오고 싶다. 놀러 오고 싶다, 진짜. 아. 누굴 데려오나? 광우지 뭐. 광우나 장길이. 장길이 현우. 좋아하지. 오면 좋아하겠다. 자, 매운탕은 이제 가격이 따로입니다. 매운탕은 다른 여기 업체에서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끓여주시는 것 같은데, 가격은 이렇게 끓여주시고, 김치, 그리고 공깃밥 두 개 해서, 12,000원. 예.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 원인가? 매운탕 자체만은 만 원. 근데 공깃밥 천 원씩 해가지고 12,000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뭐 필수 사항은 아니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키시고, 굳이 매운탕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패스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자. 아니, 지금
매운탕을 먹은 제가 깜빡 재생 버튼을 안 눌렀네. 아, 자 여러분 매운탕이 나왔고 제가 좀 먹었어요. 먹는데 아 소주 이거 한 세 잔 먹는 영상이 지금 촬영부위 날아갔어요. 아 여기 처음 나온 그 매운탕은 조금 살짝 심심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노란 된장 나온 거를 좀 넣었더니 지금 굉장히 또 맛도 깊어지고 좋아졌습니다. 아. 아유, 사사. 아, 와이프가 만삭이라 회를 못 먹으니까 회를 좀 남겨가지고 여기 탕에 넣어서 또 익혀서 줬거든요. 근데, 잘 먹네요. 맛있게. 다행이네. 된장 넣은 게 맛있는 거. 된장 넣은 게 또 맛있죠. 우수하면서, 예. 아. 밤 되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네 보니까 느낌 있네. 밤에 와야 된다는 게 맞네. 밤에 오니까 또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 예. 아, 자 손님들 이제 좀 해가 좀 져가고 손님들도 더 늘어나고 날도 좀 어두워지고 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 매운탕에다가 와이프랑 저 식사 맛있게 하고 아 그리고 절대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이프한테 대신 운전을 해줍니다. 네. 진짜 술 드시고 절대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돼요. 아. 자,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또 맛있게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 아, 여기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서 완도 놀러 오시게 되면은 항림회 센터 여기 오셔가지고 좀 여기 딱 시원하게 받아보시면서 회에다 소주 한 잔, 아, 기가 막히게 한 잔 하고 가시는 거 그거 추천드릴 만하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선왕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아우 여러분들 매운탕에 각시랑 저랑 밥 두 그릇 뚝딱 잘 먹었습니다.